다들 지금 철거에 진실이 없습니다. 와, 일단 창고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아, 탁상용 육절기입니다. 탁상용 육절기, 후지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충 한 12대 정도 있거든요? 예. HSENA 2018년 7월? 와, 이거 뭐야? 어차피 깨고 다닐 때 그러면 쓰지도 않았네요. AS 부분이라는 부분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갑부지와 이름을 걸고 판매하고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육용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구경을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갑부지방 아울렛입니다. 굉장히 덥죠. 아, 날씨가 더워서 금방 더워. 저도 땀이 엄청나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제 뒤에 있는 이겁니다. 입절기부터 시작해서 정육용품인데요. 이번에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 집기를 매입하면서 육절기가, 탁상용 육절기가 무려 11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드형과 볼절기 이런 것까지 합해지니까 정육용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정육용품들을 지금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절기라든지 볼절기 그리고 뭐 스탠드형이라든지 갑부지방에 오시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보실 수 있고, 한 번씩 테스트하고 거기에 전문업체에 맡겨서 확인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AS 부분이라는 부분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육용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구경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다들 지금 철거에 진실이 없습니다. 와, 일단 창고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탁상용 육절기입니다. 탁상용 육절기, 후지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충 한 12대 정도 있거든요? 예. HSENA 2018년 7월? 와, 이거 뭐야? 어차피 깨고 다닐 때 그러면 쓰지도 않았네요. 저는 지금 육절기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육절기. 예, 이게 정육용품에 관한 거 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절기입니다. 기본이 되죠? 예. 볼절기 보시면 후지 거고요. 모델명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가장 작고 모델이고요. 네, 육절기 스탠드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후지 제품도 있고, 이렇게 원예일에서 나온 WIS-350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네, 역시 사용하던 제품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거고요. 이제 랩으로 쌓여진 부분은 정비가 다 마친 상태고요. 네, 보시면 350G입니다. 350G 찾으셔야 했어도 350G 모델이 한 두세 대 정도 있고요. 스탠드형은 여섯 대 정도 있어요. 예, 이렇게 쭉쭉쭉 스탠드형 제품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350G 모델, 예, 모델이 있습니다. 뭐 상태는 이렇게 있고, 예, 이 비닐 같은 경우는 다 정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져다 그냥 쓰시면 되는 제품이고요. 네, 볼절기 한 대, HBS-250B라는 일반적인 볼절기 모델이 있고요. 아, 저쪽에 볼절기 하나 놓쳤네요. 대형 볼절기. 네, 네. 정비 마치고 돌아와서, 이 문양 엄청 좀 약간 큰 정육점 같은데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HBS-350이라고 한 제품이고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정말이구나. 저희가 11대가 들어왔다는, 네, 탁상형 볼절기. 예, 보시면 그냥 다 육절기고요. 다 육절기입니다. 육절기나. 이렇게 많이 탁상이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사실 11대가 한 번에 들어온 건 처음이고, 그 상태도 2018년 막 그래요 모델이. 그래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디 볼까요? HSENA 2018년 7월 깨끗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육절기 많을 때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델을 골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육절기 상당히 비싼 모델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중고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탁상형 11대, 스탠드형 6대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볼절기가 일반형 볼절기 2세대, 큰 거 한 대 뭐 이렇게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계속 철거가 있고 또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네,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판매가 되어버리겠죠? 네, 그런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갑부지마 아울렛의 욕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욕절기부터 시작해서 정리용품 필요하신 분들은 갑부지방으로 오세요.